자, 이번 에피소드는 리졸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리졸트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옵션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베리언트가 썸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었잖아요. 그런데 난 대신에 에러, ELR이 들어있어요. 타입도 E가 하나 더 있죠. 그죠? 리졸트는 데이터 타입을 T와 E 두 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네릭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은 이것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달라요? 이건 이름만 서로 다르게 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같은 겁니다. OKT와 SUMT는 뭐그 다를 게 없어요, 굳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ELR, L을 넣느냐 하니까 리절트를 쓰게 되면은 옵션에 비해서 요 L 메시지를 따로 우리가 규정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그냥 난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리절트를 이용하면은 왜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에러의 종류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데, 근데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옵션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타입 지네릭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점이 다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my result에서 OK 64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에러를 담은 거죠, 그죠? 베리언트잖아요. 이난 베리언트를 담았는데 이전에 옵션의 경우에는 sumt 해서 sum을 해서 이렇게 variable assign도 했었고 난을 넣어서 또 이렇게 뭔가 우리를 뭘 넣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리절트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수 없느냐 하니까 실제로 돌려보면은 결과가 나와요. 돌리면은 이런 에러가 뜹니다. 어떤 에러가 뜨냐 하니까 cannot import type for e가 된 뜨죠. e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없다라는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때 우리가 이전에 옵션의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넣으면은 여기서 컴파일러가 이 64라는 걸 보고 아 i32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리졸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두 개예요. 두 개니까 하나만 던져줘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OK64를 이렇게 result type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error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다. 뭐 아무 지금 빈가로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상적인 error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왜냐니까 error의 타입이 요거잖아요. 저 뭐예요? 옵션과 달리 이건 뭐죠? tuple struct죠. 그죠? tuple struct니까 적어드리면은 그게 어디 있나요? OK64라고 하는 tuple struct이고, 그리고 error는 error 자리에 들어갈 tuple struct 자리에 그냥 빈가로 하나만 하더라도 얘는 tuple struct가 되죠. 그죠? 그래서 error의 데이터 타입, error의 타입, 요것을 요 타입입니다. 요 타입을 요렇게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데시가 있어요. 로데시가 있는 것은 OK64에 있는 이 64의 데이터 타입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하면 ICT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요 로데시는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 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목적으로 로데시가 쓰여있죠. 이때는 컴파일러에게 데이터 타입을 알아서 유추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 쓰이게 되면 또 다른 의미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my result 앞에 로데시가 있죠. 이때 my result 앞에 있는 로데시에는 이 여기 있는 my result라고 하는 variable을 내가 안 쓰더라도 경고 메시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경고 메시지를 내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데시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두 번째도 보실까요? 보면 OK 해서 이번에 equal 기호로 해서 equal 기호로 해서 오른쪽이 아예 OK이고 그리고 64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OK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OKT잖아요, T. 이 T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T인데
L의 데이터 타입은 이런 타입이고, 그리고 이 64의 데이터 타입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OK와 여기 가로, 이 무슨 가로라 그러나요? 저는 아직도 이 가로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 하여튼 공식 명칭은 greater than, less than 심볼인데, 그보다 좀 더 한국어로도 어떤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에 클론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클론이 두 개 들어있는 이유는 여기 equal 규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컴파일러가 익스프레스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익스프레션에서 익스프레션이죠. 한마디로 익스프레션으로서 밸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여기 있는 것 기호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분석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크다 작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크다 작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가 않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콜론 두 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왼쪽에 가 있다, 이꼴 기호의 왼쪽 편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요. 이꼴 기호의 왼쪽 편에 있으면 여기 있죠. 이꼴 기호의 왼쪽 편에 이런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는 네임이잖아요. 네임. 네임이고 여기가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졸트와 여기 사이에 이 괄호 사이에 콜론 두 개가 없는데 여기는 왜 있는지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에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345.3 이게 이제 에러 타입이잖아요. 에러 타입인데 에러인데 에러도 마찬가지 데이터 타입이죠. 이번에는 여기 뭐예요? 여기 F32 이것이 345.3 이것이 에러 타입으로서 전달된 겁니다. 에러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345.3이 전달된 거고 앞에 있는 이 녀석은 뭐예요? 이번에 이 녀석 앞에 있는 이 녀석은 OK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OK. OK도 마찬가지 tuple struc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K 뒤에 가로 하나, 가로 속에 T가 있잖아요. 요것을 그냥 빙 형태로 넣더라도 무난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에 쓸 때 A 옵션일 때의 sum과 그리고 result에서의 데이터 타입 필드들은 서로가 달라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게 되고 자주 보게 되고 또 활용하게 될 것들인데 그 알고리즘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또 여기 마지막에 하나 더 보시면 에러해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리졸트에다가 담게 되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게 되나요? 여기 스트링에 들어가게 되죠.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불은 뭐예요? 이 불은 지금 여기 앞부분 OK. OK의 데이터 타입으로 불을 지금 지정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졸트 조금 쓰다 보니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볼까요? 더 보시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를 해서 data.text를 불러올 거예요. data.text는 여기 같은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data.text 만들어져 있죠.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data.text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릴까요? 이렇게 data.text죠. 자, 그리고 패스를 가져와서 패스에서 파일 오픈해서 파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new 해서 mutable 스트링을 만들어서 이 mutable 스트링에 우리가 가져온 파일을 불러서 담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컴파일을 하면은 이런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에러인지 내용을 보시면은 파일 read to string 여기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read to string이라고 하는 이거 이 녀석의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지금 시그너처가 안 뜨고 있죠. 에러가 떠서 그렇죠. read to string 그냥 파일을 가져와서 그 파일의 내용을 여기 스트링에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러가 뜬 거예요. 왜 에러가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파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open에서 pass에서 파일을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불러왔을 때 open이 return하는 게 뭔지를 보자는 거죠. open이 return하는 것이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는군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리턴되는 것이 IO result로 되어 있어요. 그죠? result 파일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파일에 들어있는 것은 리졸트 이남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파일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지금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파일. As they say, PJ Unite mainstream enough. 네,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실행된 파일이 안 나타나네. 다 지우고 자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의 basics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그냥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OK라고 하는 variant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타입 자체가 파일은 result란 말이에요. 그죠? resul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런 기능이 없죠. 요런 read to string이라고 메소드가 result에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동작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남이니까 매치를 통해서 꺼내야 되겠죠? 그죠? OK일 경우 이렇게 하고 L일 경우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하고 아 뭔가 L가 떴네요. 아 그러네. Fixed 됐어. 동작했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네, Fixed 그대로 메시지에서 If you got no option, use result 라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돼서 보여주게 되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result와 option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약간 조금 뭔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천천히 한번 두어 번 정도 반복해서 지난 에피소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result와 옵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참고로 이 옵션과 리졸트는 하스켈 언어에서 가져온 기능입니다.